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 골목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그 중앙로 대흥동에서 지금 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 고향이어가지고 오랜만에 그 왔는데요. 그 아주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 된 중구 쪽 여기 은행동 대흥동 쪽이 많이 발달이 덜 됐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는 그 계속 계속 그냥 그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도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요. 여기 이제 쭉 만두집도 있고 이쪽으로 성수대리. 이거 맛있네. 여기 좀 많이 회전 조합도 있고요. 여기 대흥동 쪽에 삼성 대흥동에서 여기 중구인가요? 중구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게 대장국장통이죠. 여기 좀 한쪽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동물원 있고, 옛날에 여기는 이제 대전여중도 있고 그러던 곳이었는데, 대전여중. 여기가, 근데 여기는 이제 애왕전 골목으로 많이 변했네요. 애왕전 골목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번화가에서 좀 떨어졌는데 다시 번화가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정집. 여기는 좀 닭갈비도 있고 했는데 생명 사우나. 여기 또 이제 명품이 있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텔이 있고요. 여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여기가, 예, 그 스퀘어. 여기를 그 큰 그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중에 밤에는 여기가 불빛이 들어오고 찬란한 그 공연을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양쪽에 이제 그 비도 피할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감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저도 있고요. 오늘 잠깐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국 사람도 있고 수전 민속 수전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또 치즈, 막걸리집, 소주 맥주 생각하신 여러 가지 수전도 있고요.
진짜 띵글한. 뭔가 좀 굉장히 그 활기에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각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점들도 많이 나와 있군요. 여기는 지금 그 대전 시내에 있는 중앙동 쪽에 있는 그 거리, 이곳에 있는 거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전장에 보면은 상당히 그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전 시내로 풍경입니다. 대전 시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곳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끄럽고 활기가 차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그 음식과 화장품과 옷과 전기와 핸드폰까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 무슨 행사를 하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림전이죠. 이곳에 그냥 양쪽으로 이제 각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그냥 음악과 양쪽에서 그냥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지금 어느 음악인지 모르겠군요. 네. 여기가 이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걸 박강정도 있고요. 한번 양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적혀있나요? 이것이 대전 스카이로드군요. 대전 스카이로드. 여기가 이제 거꾸로 들어와서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빛의 거리, 하늘빛 갤러리, 대전 스카이로드입니다. 대전 스카이로드. 대전 스카이로드입니다. 여기가 대전 스카이로드입니다. 여기가 중구청으로 변했는데 옛날 조청자리가 중구청으로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은행동 이정거리, 여기가 은행동 상가거리군요. 은행동 상가거리, 은행동 상가거리, 우정 은흥정 문화거리, 은흥정 문화거리입니다.
여기 군데군데 나와 있고요. 보면 여기 다시 한번 배경 스카이 스카이도 되고 여기서 스카이도 되는데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음 거리에 스카이 거리였어요. 그러면 여기 대전역 쪽으로 좀 걷다가 보면은 이제 중앙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스카이 거리 바로 옆길입니다. 스카이어를 옆길로 좀 옛날에는 여기 그 대로변에 카페랑 이런 게 많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대형 그 카페들이 대형 그 옷가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점점 은행동 제일극장 거리 옛 제일극장 거리군요. 중앙 스카이 거리 옆에 제일극장 대전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대전극장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전극장 거리 여기 오랜만에 와보는군요. 여기에는 이제 카페도 많이 있고 그러던 거리인데 지금 건물이 한번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때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대전극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방도 있었죠. 옛날 양반 다방이라고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은행동 지금은 요 자리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거 지금 은행도 고금방인 것 같습니다. 대전 근데 이쪽 보면 하늘에 보면 스카이 대전 스카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팬텀 팬 아니 무한 고기 그리고 깨끗해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가 옛날에는 옥대교 같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여기다 음악 소리가 많이 나는군요. 여기서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인데 여기서 지금 몇 번이야 소리 없으시게 부르시면 여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대전극장 쪽과 같은 영화관이 있던 대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VR전 요즘에는 이제 VR전도 좀 있군요. 예, 해로 식빵 공방 성심당이 워낙 강해서 다른 데는 좀 영향을 못 받는 것 한번 다음 그 고등학교 시대를 생각하면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무한리필 직점도 좀 많이 있고요. 여기가 극장이 있던 거리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떡볶이 근데 떡볶이 됐어요. 여기가 음식점들 파스타 여기가 지금 왔는데 제일극장 골목 제일극장 거리인데 일단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스카이베이와 제일극장 거리를 쭉 걸어봤습니다.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극장 골목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